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오늘은 시카고 피자 만들어봤어요. 먼저 도우 재료로 중력분과 박력분을 함께 사용했어요. 그리고 옥수수 가루, 이스트, 설탕, 소금, 실온에 놔둔 말랑한 버터, 그리고 30도에서 40도 되는 따뜻한 물 준비해 주시면 돼요. 먼저 중력분 300g과 박력분 150g을 계량해 주세요. 저는 반죽기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손반죽을 해보고 싶어서 손반죽을 도전했어요. 반죽에 홈을 내고 이스트, 소금, 설탕을 서로 닿지 않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을 해줄 거예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반죽기가 있는데 반죽기를 안 쓰고 손반죽을 한다는 건 굉장한 실수였어요. 어쨌든 한번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반죽을 해줬고요. 반죽이 어느 정도 뭉쳐지면 표면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 칠해주세요. 반죽을 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팔이 너무 아팠어요. 반죽기가 그냥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하고 그래서 결국엔 반죽기를 쓰기로 했어요. 돈 주고 반죽기를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괜한 짓을 했어요. 표면이 매끄러워지면 말랑한 버터를 넣어주세요. 더 매끄러워질 때까지 섞어주세요. 반죽기를 쓰니까 훨씬 편하게 반죽이 됐어요. 이제 반죽에 옥수수 가루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섞어주세요. 옥수수 가루가 반죽에 모두 잘 섞이도록 그때까지 섞어주시면 돼요. 쫀득쫀득 반죽이 잘 섞였죠?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서 이제 볼에 넣고 발효해 줄 거예요. 이제 이게 발효가 되면 두 배로 부풀 거예요. 위에를 잘 덮어주고 발효 모드로 30분 정도 발효해 주시면 돼요. 두 배가 될 때까지 발효해 주시면 돼요. 도우를 발효하는 동안 피자 소스를 만들 건데 먼저 베이컨 5줄, 양파 1개, 그리고 이탈리아 토마토 소스. 이건 쿠팡에서 4,0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살라미, 이것도 쿠팡에서 역시 구매했고요. 그리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이건 큰 거 하나 사셔서 소분해서 이렇게 오래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레가노와 바질,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소금, 설탕, 여기서 마늘하고 시금치 한 줌 더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제 양파를 반 개 다져주세요. 저렇게 칼집을 내고 다져주시면 더 쉽게 다질 수 있거든요. 다 다져준 양파는 볼에 담아서 준비해주고 이제 마늘을 다져줄 건데 다진 마늘이 있으시면 다진 마늘 사용하셔도 돼요. 칼을 눕혀서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마늘을 먼저 으깨주고 그리고 마늘을 다져주세요. 베이컨도 이제 작게 잘라줄 거예요. 5줄 정도면 피자 한 판 소스 만드는데 충분해요. 베이컨도 이렇게 볼에 담아서 준비해 놔주시고 이제 시금치 준비해 줄 건데
깨끗이 씻은 시금치는 줄기 부분은 잘라주고 이파리 부분만 쓸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피자를 구울 때 줄기 부분은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파리만 사용하는 거예요. 줄기를 다 떼준 이파리는 꼭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물기를 빼주세요. 살라미를 잘라줄게요. 껍질을 까고 살라미를 잘라주는데 살라미는 햄과 달리 무척 짜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썰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50g 정도 사용하시면 충분하게 피자 한 판 만드실 수 있어요. 저렇게 비스듬히 살살살 내리는 식으로 썰어주시면 얇게 써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재료 손질은 모두 끝이 났어요. 이제 소스를 만들어 줄게요. 먼저 달군 팬에 베이컨을 먼저 볶아 기름을 내주세요. 이렇게 볶다 보면 이렇게 기름이 충분히 나와요. 충분히 기름이 나오면 마늘을 크게 2스푼 넣어주시고 썰어둔 양파도 넣어주세요. 양파가 투명하게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올리브 오일도 살짝 넣어줄게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이탈리아 토마토 소스를 부어줄 거예요. 모두 부어진 뒤 다시 볶아주세요. 소금 반 티스푼, 설탕 한 스푼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바질 한 스푼, 오레가노 반 스푼도 넣어주셔야 돼요. 시카고 피자는 미국 거잖아요. 이게 미국 피자 맛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크러쉬드 레드페퍼를 여기에 넣는데 저는 아이와 같이 먹을 거라 생략했어요. 소스가 완성됐고요. 진짜 소스 맛있더라고요. 소스를 만드는 동안 도우 발효가 모두 끝났고요. 짠! 두 배로 잘 부풀었어요, 도우가. 이제 반죽을 분리해주고 밀가루를 도마에 뿌려주세요. 그리고 반죽을 반으로 나눠줄 거예요. 저희는 두 배 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자 두 개 분량의 반죽이었어요. 이제 반으로 그래서 나눠줄 거예요. 남은 반죽은 랩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해동해서 또 만들어 드시면 돼요. 이제 반죽을 밀대로 밀어서 어느 정도 펴주고 이제 도우를 팬에 깔아줄 건데 시카고 피자를 만들 때 원형 케이크 팬을 써요. 근데 분리형 케이크 팬을 쓰시면 나중에 구웠을 때 쉽게 팬에서 피자를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분리형 케이크 팬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도우를 살살 늘려주면서 팬의 가장자리 끝에 걸쳐서 고정시켜주세요. 도우에 찰기가 있어서 계속 흐를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늘려주시면 결국 붙어요. 이렇게 옆에 틀에 반죽을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속을 채워줄 거예요. 아까 만들어둔 토마토 소스를 바닥 전체에 골고루 펴발라주세요. 넓게 넓게 잘 발라주시고 아까 잘라둔 살라미도 몇 개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물기를 빼준 시금치 이파리도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듬뿍 뿌려주시고 치즈는 많이 많이 뿌려야 맛있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도 듬뿍 뿌려주세요.
이제 두 겹째 소스를 발라줄 거예요. 두 번째도 역시 소스를 넓게 펴발라주시고 짱게 싫으시면 이때 살라미는 생략하셔도 돼요. 시금치도 듬뿍 올려주시고 치즈는 더 듬뿍 올려주시고 파마산 치즈 뿌려주시고 저 치즈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구워보니까 치즈 더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마감해도 되는데 저는 무너지지 말라고 얇게 도우를 한 번 더 올려줬어요. 도우와 도우를 잡아서 말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 위에 소스와 치즈를 한 번 더 올려줄게요. 비주얼이 끝내주죠? 이대로 오븐에 넣고 구워주시면 돼요.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 210도에서 35분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 짠! 다 구워졌어요.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게 구워지지 않았나요? 이제 옆에 틀을 분리해주면 돼요. 옆에 도우도 노릇노릇 너무 잘 익었어요. 밑에 틀에서 분리해서 식힌망에 15분 정도 식혀줄 거예요. 도마에 올려주고 잘라줄게요. 밑에까지 너무너무 잘 익었더라고요. 잘라줄게요. 늘어나는 치즈 좀 보세요. 진짜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미국 맛. 미국에서 먹는 피자 맛이었어요, 진짜. 아이도 너무너무 잘 먹더라고요. 아이는 피자 안에보다 도우를 더 잘 먹더라고요. 밑면까지 너무너무 잘 익었어요. 박력분과 중력분을 섞어서 바삭바삭하기도 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시카고 피자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만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맛있는 한 끼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